XSFM입니다. IDWK 시사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 싫다의 유승균 PD입니다. 지난 1월 5일 서울의료원에서 7년간 근무한 서지윤 간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분과 비슷한 업무 환경에 처해 있던 분의 같은 사례가 있었기에 서울시와 시민단체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조사를 진행을 했고 한 번의 기간 연장을 거쳐서 다음 주 중에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전에 서울의료원 노조 간부에게 그간의 정황을 들어보고 현재의 병원 환경과 태움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19년 8월 다섯 번째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도 한동안이죠. 예, 저기 윤세민 리터가 돌아왔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원래 그 부상을 죄송하다 그래요. 목요일 날 결장을 했고 네. 금요일 날엔 또 출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사과를 드려야 되는데. 네. 지금 그 전에 녹음한 거라서.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저희들 날짜로는 저희들이 지금 녹음하기로는 어제 그 서울의료원과 관련된 인터뷰를 좀 하나 했습니다. 잠시 네. 후에 들으실 수 있고요. 간호사 혹은 의료 노동자들의 병원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야기를 드린 적은 없었어요. 네. 그 서울대병원의 서창석 전 원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아, 노동 환경보다는 이분의 비위 사실에 주로 집중을 했었잖아요. 네. 네. 사실 그때도 저는 그게 많이 궁금했거든요. 근데 세 시간을 틀어도 그 얘기를 하니까 모자라니까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이제 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이제 주요 연관 관련자이기도 했고 네, 핫했죠. 네. 그 얘기하느라 좀 바빠서 얘기를 못했는데 그때는 저는 그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얼마나 악화되었느냐. 예. 그리고 가만히 앉아 생각해보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어요. 내부의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안 좋아진 이유 중에 위에서 막 바로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이 너무 괴롭힌대. 네. 예전에도 괴롭혔는데 지금 더 많이 괴롭힌대. 네. 그러면 예전에 똑같이 있던 위에 선배들이 더 성격이 나빠진 걸까요? 맞아요. 네. 성격이 왜 나빠졌을까요? 이걸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게다가 또 오늘 이제 만나뵐 분은 노조의 지금은 간부 분회장이시지만 원래는 간호사십니다. 간호 네. 선생님이에요. 네. 예. 알 거예요. 간호 선생님 오래 하신 분들은. 그렇죠. 빠릿빠릿해야 되는 이런 문화 속에서 뭐가 이렇게 사람이 일하기가 괴로운가. 어떻게 이제 그 좋은 분위기를 유지해 나가려고 애를 쓰느냐. 근데 예전에 비해서 노동 환경이 안 좋아진 게 간호사들 내부의 문화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느냐. 이런 거를 좀 들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예. 오늘은 이런 얘기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건강한 비움 친구 평산네이처 디메이트.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파스티체리아. 디메이트 먹어보고 있나요, 덕질인? 저는 먹어보지 않고 있습니다. 사줘야 먹을 거예요? 아니, 먹질 않기 때문에. 아, 금식 중이에요? 주로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너 뭐 종교 지도자예요? 하긴 이건 뭐 예수님한테 질문해도 본인은 아니요 이러셨을 거예요. 종교를 만들려고 근데, 마음 먹으신 분은 아니시니까. 근데 네. 금식의 효과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네. 앞으로 매년 사순절 기간을 지켜볼까 생각 중입니다. 피부 좋아졌네요? 이러다 급사한다. 아니 근데 지금 깜짝 놀랐는데 피부가 되게 좋아졌네요. 아 이것은 다 엔소19 덕입니다. 그 됐고 저 어차피 금식이니까 집에 안 가도 되잖아요. 다음 주까지 저기 앉아 계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덕질인. 네.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파스티체리아. 정상적인 면역 기능 관리는 매일매일 NK365. 1인 가구의 첫 번째 가구 알스케어 폴더 매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물과 결합해 40배로 팽창해서 장운동을 촉진하는 질경이 씨앗 껍질 차전자피.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당신의 새로운 비움 친구 디메이트를 만나보세요. 이번만큼은 제대로 마음먹은 당신. 과식과 야식을 피할 수 있다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함유된 건강한 비움 친구 디메이트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식사조절, 운동, 수분 섭취 그리고 비움 친구 디메이트 평산네이처. 국내 베이커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맛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마에스트로 파스티체레 라 파스티체리아.
건강을 위해 검색 또 검색. 그런데 정상적인 면역 기능은 챙기고 계세요? 건강의 기본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 내 옆에 탑 매일매일 NK365. 우리 아이 성장기부터 NK365 키즈. 추석이라 저희가 많이 바쁩니다. 야왕 끝이에요 이제. 야왕 끝이에요. 다 팔았어요. 야왕의 수량이 간당간당하다고 전해왔습니다. 네. 이제 활력을 찾을 길이 막막해요. 야왕이 단종되나요? 단종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입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태 보지 못한 파격가의 마지막 클로징 세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2만원을 더하면은 아로니아진 한 박스와 평산네이처의 쓸데없이 유황이 흘러넘치는 비누 한 센트도 살 수 있습니다. 네. 오, 이거 진짜 싸네요. 아로니아진도 비싸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야왕을 접느라 네. 이게 이렇게 싸졌어요. 그리고 개별로 아로니아진과 유황 비누를 물론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산 수량만큼 한 박스를 더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야왕의 단종이 아니고 평산네이처의 단종 수준의 세일이네요. 사장님의 임종이 아닌가 싶어요. 엄청난 세일이네요. 네. 평산네이처 제품은 액세스몰에서만 단독으로 추석맞이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가셔도 구하실 수는 있지만 이 가격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경쟁업체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지구상에 이 제품을 이 가격에 구할 곳은 여기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시장을 처음 선도했던 네. 회사의 제품은 곧 따라잡히잖아요. 그렇죠. 그 성능과 가성비와 여러 가지 면에서. 네. 근데 이 제품은 아니죠. 평산네이처의 아로니아지는. 그렇습니다. 네. 여전히 가장 높은 압축도. 그러면 압축도. 아니죠. 함유랑? 네. 아로니아 집. 네. 아로니아 RAR. 뭡니까? 왜냐면, 아로니아의 하입이 빠졌기 때문이죠. 하입을 높여가지고 한동안, 이한승 교수님이 지적했던 그런 거죠? 종편의 건강정보 채널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건강정보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쇼핑 채널, 홈쇼핑 채널 들어보면 거기서 팔고 있다. 네. 한동안 아로니아를 가지고 그걸 막 돌렸죠? 그렇죠. 그러다가 재미를 못 봤을 것 같아. 왜? 바다의 넓이에 비해서 너무 많이 팔았거든. 네. 심각한 레드오션이었거든. 그래서 다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오니어인 평산네이처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평산네이처는 야왕에도 손대고 해봤지만 우리가 갈 길은 아로니아인가? 이러면서 야왕을 접는 데입니다. 야왕 클로징 세일입니다. 근데 야왕은 제가 인생에 위기가 있으면 구매해야지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빨리 위기가 구매. 오기 전에 빨리 구매합시다. 그래야겠네요. 네. 다음은요. 명절에 이 빵을 밥상에 올려 봐야 합니다. 그렇죠.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네. 짧은 여름방학을 마치고 돌아온 제빵왕께서는 네. 돌아오자마자 주문이 폭주한 관계로 노동의 달콤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하튼 9월 5일까지 주문을 마감하고 또 쉬세요? 뭐야 이게? 9월 9일에 마지막 발송을 합니다. 아, 저 추석 전 마지막 발송. 아, 그렇군요. 추석은 쉬어야지. 저희가 신뢰도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쉬었어도 여름방학에 쉬었어도 예, 추석에 쉬어야지. 추석맞이 세일을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패키지로 구매하시면 더 싸집니다. 네. 빵 가격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물론 빵 크기를 더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더 많죠. 요즘은 그래요. 네. 스탱벅스의 빤도르 등을 만나보시면 마음이 달라지실 겁니다. 스탱벅스 혹은 군산과 대전의 전통의 강호들 있죠. 네. 그런 곳에서 빤도르 같은 거 팝니다. 네. 크기를 보면 애기 애기. 그렇죠. 이게 뭐야? 네. 가격을 보면 이게 뭐야? 그렇죠. 네. 가격이 부담을 느끼면서 사신 다음에 가격 생각은 싹 까먹고 빵이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통의 방식으로 만든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파스티체리아 간단한 선물로 좋은 수제 쿠키도 있습니다. 수제 쿠키도 들여온 지 오래됐죠? 그렇습니다. 묶음 배송이 됩니다. 네. 같이 사시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빵만큼이나 포장지에 투자한 관계로 명절 때 특히 좋습니다. 포장지에 두꺼워요? 그렇죠. 포장 명절 때 맨날 들고 가는 거 똑같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또 명절 때 명절 음식 안 해먹는 집도 많아요. 맛있는 거 해먹는 집 많아요. 그렇죠. 네. 빵이 맛있습니다. 네. 어디 들고 가기 딱이고 가족들이 모여 앉아 후식으로 먹기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절 밥상에 라파스티체리아를 잊지 마세요. 네. 마지막으로. 네이땡에 검색해보면 아 이거 할 제품입니다. 네. NK365. 그렇습니다. 면역세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멀티비타민 미네랄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액세스몰에서 런칭을 하면서 자신이 있는 이유는 가격이 좋습니다. 가격이 좋습니다. 게다가 추석맞이 세일 중입니다. 네. 구매하면 박스 패키지에 쇼핑백을 동봉해서 나갑니다. 네. 선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소수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열심히 좋은 물건들을 잘 찾아내서 좋은 기업의 물건들을 소개해줘서 고맙다. 네. 근데 난 내가 아는 걸 사고 싶은데? 라는 리퀘스트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유통업의 실력을 좀 더 발휘해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NK365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추석 때 필요하신 분 찾아가시고요. 지방자치 TV 2019년 1월 14일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시 출연기관인 서울의료원 간호사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의 감사위원 4명을 파견해 지난 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간호사가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 씨가 일한 기간은 5년. 유족들은 일하면서 직장에서의 괴로움을 호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11일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서울의료원과 서울시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올해 1월 5일에 있던 일입니다.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시던 고 서지윤 간호사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병동 근무를 5년 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근무 기간 중에는 친절스타라는 거에 선정된 적도 있대요. 살다가 뭐 그런 게 선정 안 돼봐서 뭔지 모르겠지만. 친절스타요? 아마 뭐 환자들에게 뭐 친절한 노동자한테 붙여주는 포상 같은 거겠죠? 돌아가시기 몇 주 전에 병동에서 행정부서로 이동을 하셨고, 그리고 그 뒤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상당히 호소를 하셨다라고 전해집니다. 유서에는 우리 병원으로 가지 말고 우리 병원 사람들 조문도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향년 29세였습니다. 서울시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3월부터 활동을 했고 이제 며칠 뒤인 9월 초에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사를 오랫동안 한 만큼 고서지훈 간호사 본인, 가족, 그리고 서울의료원의 의료노동자들 뭐 더 나가서는 국내 모든 병원 노동자들을 위해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데, 그러자면 미디어가 더 많이 들려드려야죠. 관련 활동 이어오고 계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새서울의료원 분회의 김경희 분회장이 청취자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XSFM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료원 김경희 분회장입니다. 오늘도 병원에서 오셨습니까? 예, 오늘은 저희 중랑구면 먼 거리인데. 네, 먼 거리긴 한데 오늘은 서울의료원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임금 차별 때문에 네. 아침에는 좀 기자회견을 하고요. 아, 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국부 고용 노동부에 가서 또 그걸 접수를 하고 바쁘게 왔습니다. 일정 빡빡하군요. 네, 빡빡합니다. 동선이 엄청 깁니다. 분회장님도 처음에 입사하실 때 간호사 선생님이셨습니까? 지금도 간호사고 잠깐 배치 전환을 해서 그죠? 지금은 예, 지금은 상근 네네 상근으로 노조원으로 활동하고 네네. 계신데 이 일이 발생한 게 올 1월인데 이제 당시에도 하시던 포지션이 노조 분회장이셨습니까? 네네. 그러면 계속 보고 들으셨을 텐데 사건 당시의 정황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야겠습니다. 네. 일단 서준 간호사가 그 병동에서 2013년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잘한다는 소문도 났고 친절 간호사 스타상까지 받았는데 환자들도 많이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지훈 간호사는 간호학 공부를 더해서 대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던 간호사였습니다. 네, 지난 12월 18일 갑자기 행정 간호 행정실로 발령이 났고 당시 정황으로 서지훈 간호사가 원했던 인사 인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서지훈 간호사 사망 이후 추모판을 좀 붙였었는데 그 추모판 메모에 보면 가기 싫으면 가지 말 안 간다고 하지 왜 갔냐면서 안타까워하는 글을 좀 올리신 분이 있었거든요. 추모판이란 네. 보통 익명이죠. 네, 익명이죠. 그래서 네. 그때 당시 좀 그런 글을 봐서 아 원했던 게 아니었었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당시 간호 행정실에는 지금도 마찬가지. 지만 간호부장 한 명에 팀장 네 명이 한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업무 두 명이 함께 하는 곳으로서 간호 행정 간호사 중 한 명이 부서 이동을 원해서 서지훈 간호사가 그 업무를 인수 인계를 받아야 될 상황이었고요. 네. 근데 행정 간호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컴퓨터와 굉장히 친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병동에서는 사실은 그 환자를 본다 그러면 여기서는 일반적인 업무를 보는 거라서 책상과 컴퓨터는 꼭 필요했었을 텐데 네. 인계를 받을 때 책상과 컴퓨터도 없었다고 합니다. 책상과 컴퓨터가 없이 인사 이동을 시킨다는 건 관두라는 무언의 압박 흔히 있는 노동 탄압이죠?
보통은 그렇게도 생각하실 텐데 네. 행정실 자체가 공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의자를 옆에 놓고 일반적으로 긴계를 받기도 한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벌 쓰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저도 그쪽에서 근무를 안 해봤는데 네. 거기서 근무해본 간호사가 얘기를 하기는 그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서지훈 간호사는 또 이제 그 간호사 인계하는 간호사가 사실 가고 나면 본인이 해야 될 일이어서 네. 또 빨리빨리 이제 컴퓨터를 본인이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빨리 나오면 또 빨리 나왔다고 또 혼나고 뭐 이런 업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잠시였지만 네. 또 거기다가 또 인계를 받는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인계 받는 기간에는 타 부서로 동원을 보내지 않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네. 데이케어 센터라고 해서 하루 입원했다 퇴원하시는 곳이 있어요. 네. 그 병동으로 두 차례나 동원을 보내는 등 해서 업무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또 간호사들이 뭐 신발을 끄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또 간호사가 누가 또 뭐라고 했는지 모두 행정 간호사 3명이 크록스 신발을 사신을 정도로 분위기가 살벌했다고 하고요. 네. 거기다 또 왜 그랬냐 그러면 서기문 간호사가 행정실로 갈 당시에 그 네. 10월부터 간호 행정실의 팀 부장을 로테이션 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었고 당시 팀 부장을 보직을 내려놓을 거라는 소문이 있어서 그때 같이 근무했던 팀 부장들이 얼마나 살벌하게 있었을지 이제 안 봐도 눈이 환하다는 거죠. 그리고 1월 1일 날 간호부 배치 전환이 있었고 파트장 팀장이 로테이션 되면서 그 스트레스가 더 심해져서 1월 5일 날 사망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 이동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지금 가장 강한 추측인가요? 네네. 서지훈 간호사가 남긴 유서에는 자기가 태우는 게 뭔지를 거기 와서 알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7년 차의 간호사인데 네네. 그 병동에서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간호부 가서 이제 그 안에서 저희가 그냥 표현으로는 왕언니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행정실에 네, 계시는 네. 분들은 부장님, 팀장님들 모시고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인수인계를 이제 개판으로 해줘가지고 그 똥을 받는다고 하죠. 네. 네. 근데 그런 상황은 직장에서 종종 있는 일인데 네. 이거는 직장 내에서 다 공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케어가 되잖아요. 네. 보통 직장 생활에서는. 네. 근데 여기서는 아예 따돌리는 수준이었나 보네요. 우리들끼리 케어라는 게 사실 얘기를 하면서 케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행정간호사실은 특히나 말을 갖다 밖으로 전달을 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온갖 병원의 간호사들이 한 660명 정도 되는데 네. 별별 일들이 다 있는데 한마디라도 잘못 나가면 이게 이상하게 소문이 쭉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바깥으로 아마 서지훈 간호사는 못했을 겁니다. 그죠. 그 관련된 질문인데 보통 이제 뉴스를 간혹 가다가만 보시고 이 병원 노동의 환경이 어떤지를 모르는 일반적인 미디어 소비자들은 병동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 오피스 잡이 힘들 거란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서지훈 간호사 선생님께서는 여기 들어오니까 태움이 뭔지 알겠다라는 말씀을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가 훨씬 더 무섭고 힘든가 봐요. 사실 병동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부터 실습을 하고 그다음에 나와서 7년간 근무를 하면서 다 같이 있어요. 그죠? 그냥 평간호사들끼리 같이 있고 수간호사 한 명 있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서로 풀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으쌰으쌰가 좀 네, 되는 여긴 근데 그 간호 행정부서 같은 경우는 저희 간호사들은 행정 업무를 본 적이 없거든요. 공정이 네. 없는데 가서 하라고 그러면 완전 생뚱맞게 새로운 업무거든요. 완전 새로운 업무라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죠. 부장이나 팀장들이 내려지는 업무들 아니면 보고 같은 것들을 할 때 그 간호사들이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더가 그러면 사실 손발이 되는 간호사들은 그 간호사들이 하고 오더 내리는 간호사는 팀부장들은 오더를 내리는 형식으로 가겠죠. 팀장의 로테이션이 압박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끼리는 이 네. 간호사가 이제 같이 102병동이라는 신경과 병동이 있었고 네. 그중에 팀장 두 분이 102병동 네. 수간호사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파트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수간호사가 이제 예뻐하는 이제 관계가 좋았던 수간호사도 있고 그때 수간호사로 있을 때 지금 팀장으로 두 분이 다 올라가셨지만 네. 또 한 분은 뭐 그닥 관계가 그렇다. 뭐 요 정도 선이었는데 네. 그 좋게 지냈던 관계가 좋게 지냈던 그분이 1월 1일 날 로테이션 돼서 이제 병동으로 가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도 힘든데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는 거죠. 네.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좀 자기 얘기를 좀 들어줄 수 있을 만한 선생님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데다가 나머지 계신 분들은 좀 어렵고 힘들고 뭐 그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과중해지는 온도에 대한 이해를 하기에는 아직 저는 좀 알쏭달쏭한데요. 네. 왜냐하면 그 정도 과중한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겠죠 아마. 예, 그 환경을. 제가 기록을 조금 이제 기사들을 살펴봤을 때 느낀 네. 점은 원래 있던 보직에서는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던 예, 분이었는데 지금 보직이 이동되고 나서는 사망하기 전까지 자신이 업무를 못한다는 것에 대한 자괴감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무시를 받는 것이 똑같은 간호사란 업무인데 바로 어제까지 굉장히 우수한 직원이었다가 네. 바로 하루 차이로 굉장히 못하는 직원이 됐다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굉장히 커 보였더라고요. 그리고 3년 전에 서울의료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행정부서 직원이 한 분 더 계셨다고요? 네. 그때 당시도 사실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그냥 그 부서에서 그때 그분도 뭐 시시하면서 지나갔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식당 같은 데서 또 얘기를 들으면 시시했다는 건 뭐 진상조사를 한다거나 뭐 아예 알리진 않았어요. 알리진 예. 않았고 그다음에 뭐 식당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왜 그랬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약간 우울증상 같은 게 있었대. 뭐 이런 식으로 좀 지나갔었고요. 이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잦은 부서 이동으로 인해서 그분이 자살했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부서 이동이 있었다라는 네, 네, 거는 네. 이번에 서지훈 간호사하고 비슷한 얘기고 비슷하죠. 네. 네. 그 당시에는 그럼 뭐 진상 조사도 없고 지금처럼 뭐 시 차원에서 뭐 시민들 이런 거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4월 15일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서지훈 간호사 사망하시고 100일 추모제가 있었어요. 네. 이날에 그 이분도 서울의료원의 간호사신가 보죠. 우상정 간호사 30년 차시라고 들었는데 네네. 이분이 그 당시에 3년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하신 행정부서 직원하고 서지훈 간호사 간의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부서 이동 직후에 있던 사건이고 부서 잦은 부서 이동 네. 그리고 병원이 조사를 안 했고 제대로 네. 그다음에 하나는 악의적인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데 악의적인 소문이 뭐예요? 누가 낸 거며? 그 악의적인 소문을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 그 소문이 악의적인 소문이라고 믿지는 않았었어요. 그때 우울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 서지훈 간호사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병원의 태도는 그때랑 똑같은 거죠. 시시하고 감추려 했었고 그리고 이 간호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치전환 이후였었고 이 소문이 가장 큰 게 보면 병원에서는 약물을 도대체 얘가 어떻게 구했을까 이 간호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약물을 밖에서 구해왔다. 사실은 병원 아니면 약물을 구할 수 없는 약물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추정이 되는 약물들이.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런 소문도 들고 또 하나는 이제 바깥으로 계속 사건이 커졌으니까 안에서는 좀 다독거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뭐 예, 일하기 싫어했었다. 그렇게 일을 잘했던 간호사인데도 불구하고 일하기 싫어했었다. 아 돌아가신 분 탓을 네. 하는 소문이 난다.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일하기 싫어했었다. 뭐 아니면은 힘들어해서 사직을 하려고 원래 했었었다. 그리고 뭐 환자 보는 것도 싫어했었다. 또 하다못해 유족이 돈을 원해서 시끄럽게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건 일선에 있는 노동자들이 낼 수 있는 소문이 아닌데요. 내용의 분위기는 어디선가 계속 소문을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은 사실 했었는데 네. 그 소문을 유포자는 사실 확인할 수는 없었고 없어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것도 네. 제2의 가해자다. 누군지 걸리면 알아서 해라 막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소문은 좀 줄어들었는데 말을 잘 듣네요. 무섭죠. 가해자라고 얘기하고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네. 시민 대책위에서 네. 서울시 진상조사단을 이제 꾸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꾸려서 보니까 시장이 위촉장을 받아서 조사단이 들어왔는데 이게 시민 대책위 활동이 저희와 좀 긴밀하게 되다 보니까 이 조사단을 대해서 악의적인 소문들을 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상조사단이 함께 근무한 간호사들이 심층 면접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 그 진상조사단에서 보면 이 간호사가 도대체 왜 그쪽 그 행정부서로 갔느냐 그 갈 때 그럼 워낙에 자기가 원해서 갔느냐 아니면 고의적으로 보냈느냐 이런 네. 이유들을 좀 밝히려고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료들 간에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는 간호사들이나 아니면 동료들하고 같이 면담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그러게요. 계속 막았죠. 누가요? 거기 파트장이 막았어요. 그러니까. 파트장이 막을 수 있으면은 진상조사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파트장이 어떤 식으로 막냐면 이렇게 리퀘스트를 줘요. 그러면서 주면서
굳이 안 해도 돼라는 단서를 붙이면서 빈자리를 준대요. 그러면 그 빈자리에다 이름을 채워넣는 거죠. 근데 굳이 안 해도 돼라는 표현은 하지 마. 이거랑 똑같은 거고 누가 거기다 제가 가서 얘기하겠습니다라고 하겠어요. 아, 눈치를 준다. 네, 그렇게 주는 여기서 거고. 파트장이란 수반호자. 역시 간호사. 네, 수반호자. 간호사인데 이제 한참 윗사람. 네, 거기서 장인 거죠. 병동에서. 선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 서울시가 꾸리고 있는 진상조사위는 서울시 단독 추천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네네. 이 대책위에서 이미 이제 이런 사람들로 꾸려달라 하는 분들도 최소한 인선에 반영해서 나온 그치. 곳이고 거기에서 간호사들에게 서지훈 간호사는 그 당시에 어땠느냐라고 물어보려고 동료 간호사들을 부르면 간호사들 윗선에서 이걸 못 가게 막는다. 그렇죠. 계속요? 지금 몇 달이 됐는데? 조사한 지?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가 계속 그렇게 막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 정의당이랑 같이 기자회견 하고 나니까 이제 면접이 되긴 됐어요. 근데 그게 5월이 지난 다음이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좀 안타까운 건 그 시간, 5월이,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은 사실은 말 맞추기가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다른 얘기가 없게끔 아주 거의 잘 맞춰놨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 뭐 그렇게 되니까 진상조사단은 진상조사단대로 의미 있는 것들을 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것들을 많이 뭐 받았다고는 얘기를 하시는 거를 들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병원에서는 그거 말고도 또 환자가 줄었다라는 거를 서지훈 간호사 때문에 들었다고 계속 그런 소문들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 수익이 줄어든 것 들어들어서 무슨 소리입니까? 환자가 그러니까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어떤 네. 이유인지는 지금 이제 나중에 네, 밝혀지겠지만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게 소문이 났다는 이유로 환자가 줄었다고요? 네. 말도 안 되죠.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직원들은 또 믿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적으로 너무 상스럽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머릿속에 생각이 나더라도 하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원 수익이 줄어들어서 기간 성과급이 줄어든다. 개인한테 기간 성과급이 이제 나오는데 그 수익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도는 거예요. 아니 서울 의료원에서 왜 삼성병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공공병원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막 돌았고 나중에는 정규직 전환이 안 되는 것도 서간호사 때문이다. 막 이런 생각까지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이게 그 직장, 수익, 직장의 퀄리티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협박조에 저 소문들이 나는 거 보니까 이건 전문적인 사측 노무사들의 작품일 수도 있다. 아니 그냥 제 추측인데요. 네, 네. 그래서 너무 네.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이제 저희한테 유족은 왜 가만히 있는데 눈에 노조가 들쑤시고 다니냐 그러면서 산 사람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있기를 강요하기도 했거든요. 누가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근데 윗사람이 아예 시키면 가서 따지기라도 할 텐데 사람들끼리 소문을 제가 나중에 듣게 되는 거니까 누가 했는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소문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어디선가 노조 분회장이 있는데 입을 열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이런 소문들이 들어서 이제 그럴 때마다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하긴 하는데 이제 사실 유족이 없고 당사자가 없으니까 그나마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지 만약에 누군가가 가족이 있어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다면 엄청 힘든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유족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또 사실 보내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거를 그 예전에 저 서울대병원 때도 제가 비슷한 얘기한 적 있었나요? 그 제가 이거를 왜 누군가 전문적인 작품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느냐면 만약에 전문가를 데려다가 악의적 소문을 내는 것까지 할 정도면 이런 일을 막는 게 되게 자기의 이윤 혹은 자기 자리와 직결이 되는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들러붙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분회장님 아니면은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질문인 것 같아가지고 병원 측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거죠. 병원장 혹은 뭐 병원의 다른 고위층 뭐 있다면 이 사건을 무마시키는 게 지들 커리어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저희 안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네. 이제 이 공공병원이고 우리 병원장 그 전에도 국립의료원장으로 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지금 김선기 병원장, 김민기 병원장.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병원장이 사실 자기 커리어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공공병원이나 자기가 원하는 좀 더 상위 계급으로 가긴 어렵지 않을까라는 거고 사실은 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 지금 책임자가 그 다음에 더 올라갈 자리가 남아 있을 때. 생기는 문제점. 네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료원이 사실 김민기 병원장이 이번에까지 3년임입니다. 그래서 공공병원에서 3년이면 이게 개인병원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3년임 후에는 이제 더 이상의 연임은 없을 거면 이분도 이제 계약이 만료되면 어딘가 아까 딴 데를 가야 되는데. 좋은 일자리를 가려면 철저한 병원 관리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기 나는 이렇게 수익을 냈고 관리를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두 명이나 앞에서 자살을 했으면 이건 큰 스크래치가 되는 거니까 네. 이거는 건 덮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사실 2015년도 그 행정직 자살도 서울시에서는 네. 보고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고 있었어요. 아. 네. 그리고 2019년도 이번에 할 때도 저희가 서울시한테 바로 이걸 알고 바로 전화를 했거든요. 네. 저녁에 오후에 그랬더니 서울시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일단 그러면 그거는 확실한 책임 방기잖아요. 그렇죠. 당장 네네. 알리지 않은 게 분명한데. 네네. 그럼 그것 때문에라도 그 다음 직장 못 구한다고 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에 못 올라가 봐서 이해를 못 하는 건지. 그게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닌가요? 저희가 볼 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굉장히 큰 문제잖아. 굉장히 큰 문제죠. 근데 왜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지는. 근데 큰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시민단체들도 다 같이 붙어서 그렇죠. 한 거라고 저는 아니, 그러니까. 보고 있죠. 보고 안 하면 큰일 나라고 겁을 집어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이. 네네. 근데 장은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따라 추측해보면 보고하면 큰일 나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일단 다, 그럼 뭐 보고를 안 해서 나중에 알려줬어. 뭐, 위에 가서 깨졌을 수도 있지. 그 다음부터는 이 일 때문에 우리 병원이 사과한다거나 책임지면 큰일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어차피 이건 안 알려질 수가 없는 사안 아닌가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안 알려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개인의 책임으로 가면 사람이 죽는데 개인의 책임이면 개인의 일 때문에 죽는다 그럼 그걸 어떻게 다 서울시에 보고를 하겠어요. 행정직 같은 경우도 사실 네. 보고가 안 된 게 우리 안에서도 저희가 그때 저는 분해가 생기기 나무에 얼마 안 다음이었고 네. 중요한 건 행정직은 사실 간호사가 행정 업무랑은 전혀 별개여서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간호사가 간호사 일이기 때문에 적극 개입이 가능했지 만약에 또다시 행정일이었으면 그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행정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또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개인의 문제였다고 또 얘기를 소문낼 거고 그럼 그렇게 덮여지고 나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큰 문제로 안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였다고 소문을 내는 게 작품이 확실하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군요. 괴롭힘이 있었다고 하면은 네. 바로 위 상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에 대한 책임 같은 건 혹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조사가? 진상 조사라는 게 네. 사고에 대한 이제 조사도 있고 아니면 병원 구조에 대한 조사도 있고 네. 또 뭐 전체 전반을 다 보는 게 진상 조사고 네. 사실 저희가 매일같이 행정 감사를 매년 받아요. 네. 근데 행정 감사는 그냥 행정 감사로 끝나요. 그리고 또 시의회에서 뭐 이제 뭔가를 보고를 해도 사실 병원장만큼 병원 일을 잘 알지 못하거든요. 시의회에 있는 시의원들은. 어, 그럼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행정감사는 형식적인 행정감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조사단도, 이번에 이제 진상조사단도 네. 그렇게 생각한 거죠. 다 끝났다. 근데 사실은 진상조사단은 이후에 권고안을 낼 거거든요. 네. 그 권고안을 내고 나면 그 권고안에 맞춰서 뭔가를 계속해야 돼요. 이제 시작인 거죠. 진상조사단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인데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행정감사로 그냥 행정감사 지나가듯이 그냥 지나간 거구나. 아, 병원 측에서는? 네, 병원 측에서는. 권고안이 나오면 권고안이 강압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발표 기자회견하고 우리는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겠지.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정도로 생각한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민대책위에서는 이 권고안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이제 그런 압박들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이제 무슨 뭔가를 발표할 때마다 조금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했던 거죠.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그렇지 같은 상황에 처했다가 같은 선택을 하신 뭐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사례도 있었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충분해 보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새서울의료원분의 김경희 분회장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손님 올 땐 접고 빈둥댈 땐 펴고 나만의 공간관리 아이스케어 프리미엄 폴더매트
Maestro pasticcere. La pasticceria. 주말에 와인 파티 할 건데 마리아 주로 뭐가 좋을까? 와인 파티? 그럼 내가 파네토네를 준비할게. 파네토네? 자극적이지 않고 특유의 풍미가 살아있는 이탈리아 전통빵. 와인에도 샴페인에도 잘 어울린다고. 이거 되게 큰데? 안 남기고 다 먹을 수 있을까? 걱정 마. 천연 발효로 만들어진 빵이라 남더라도 넉넉하게 두고 먹을 수 있어. 방부제가 많이 들어갔나? 아니, 그 흔한 이스트조차 들어가 있지 않아. 그게 장인의 기술인 거지. 국내 베이커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맛.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다이어트는 선택일 뿐입니다. 하지만 시도한다면 실패하긴 싫은 당신. 건강한 비움 친구 디메이트를 고려하세요. 식사조절, 운동, 수분 섭취, 그리고 비움 친구 디메이트. 평산네이처. 제가 듣자 하니요. 그 시에서 이거 뭐 자랑했던 일이고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 안심병원 제도. 이게 쉽게는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고 보통 설명들을 많이 했지요. 시민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게다가 이제 무연고자 뭐 이런 경우들에도 병원 문이 좀 더 넓게 열려 있는 병원인 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노동 이슈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뒤집어서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은 서울의료원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여기는 간호사가 이만큼 늘고 의사 선생님도 이만큼 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서울의료원 병원의 노동자들이 겪는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환자 안심병원이 된 다음에. 환자 안심병원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보통 모든 환자들이 보호자 없이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개인적인 심부름 같은 걸 많이 시키세요. 아, 이거 또, 네. 네. 우리 그 권지단 기자하고 얘기했던 그거는 요양보호사들 겪는, 아유, 예. 네. 그래서 간호사의 직무 범위가 분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명확히 분류되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했고. 그죠. 환자 때문에 예. 뭐가 폭력인지, 뭐가 정당한 요구인지 되게 애매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환자들도 간호사를 불러서 냉장고에서 뭐 물 꺼내라고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제가 이제 겪었던 일인데 예. 환자가 이제 우리가 목욕까지 시켜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냥 목욕한다 그러면 집에서 목욕하는 것처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도 때 안 밀어준다고 민원 넣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처음에 생길 때는 그런 허무맹랑한 일들도 많고 또 라운딩 같은 거 돌아보면 네. 간호사들한테 이제 와서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킨대요. 근데 회지 놓은 간호사한테? 네, 라운딩 도는 간호사한테. 그리고 계속 콜벨을 눌러서 다리 주물러달라고 그러고 막 이런 일들 때문에 간호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사직도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건 이제 간호사들이 돌아보면 요청하는 게 원무과에서 이제 입원하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좀 이루어지도록 어느 건 되고 안 되고 좀 설명을 자세히 좀 해줘라. 환자들 이거, 입원할 때 네네. 이거 공항 비행기 처음 탔을 때처럼 이것저것 좀 설명해주면 안 되냐. 이거 시키면 안 되고 저거 시키면 안 되고. 그런 것 좀 해달라고 이제 계속 부탁은 하는데 그게 원무과에도 사람이 이제 계속 일이 되게 많다 보니까. 원무과 바쁘죠. 바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하고 다 해줄 겁니다 하고 올리면 이제 나머지는 간호사들이 여기 와서는 됩니다 안 됩니다 얘기하다 보면 이제 그런 민원들도 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사와 간호보조원들이 같이 이제 근무를 하는데 네. 그 업무가 굉장히 이제 보호자가 없다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간호사들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업무 부담이 많으니까 여긴 간호사만 사직을 하는 게 아니라 조무사나 보조원들도 굉장히 많이 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호사 선생님들을 적극적으로 충원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줄고 있는 게 인지상정이겠군요. 네네. 힘든 직장이 되어버렸으니까. 그 입원할 때 오리엔테이션을 하잖아요. 네네. 저 아는 지인도 얼마 전에 입원을 했는데 그 오리엔테이션이 요즘에는 모바일로 이러닝으로 이루어져서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와가지고 막 오랜 시간 설명해 줬는데 요즘엔 이게 잘 돼 있구나 싶었는데 거기에 한 장 더 추가하는 거를 안 했다는 거네요.
병원이 뭔가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움직인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될 텐데요. 네. 지금은 저희 병원이 그 김민기 병원장의 인사정책 자체가 원칙이 없이 막 돌아가다 보니까 인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부족한 인력도 아닌데도 효율적이지 못하게 인력이 운영되다 보니까 평가해 주십시오. 손을 놓은 건가요? 왜 그 인사 움직임은 회사에 오래 다녀보면 알잖아요. 이번 지휘자는 그냥 일을 안 하려 그러나 보다.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완전히 끌고 나가려나 보다. 이거 둘은 또 달라요, 또. 예. 뭐, 일을 안 한다기보다는, 이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상관없이, 아부를 잘하는 사람 우선순으로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유, 일을 알죠. 열심히 할 필요가 없게끔 구조를 만들어 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우, 병원에서 그럼 슬픈데. 그렇게 슬프죠. 그래서, 간호사들이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너무 많이 이제 사직을 하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손해보게 돼 있는 그렇죠. 시스템이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사람들도 많이 사직을 하고,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하고, 보호 접는 병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환자가 안전하지 못하는 병원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마지막 기회가 아니냐. 여기서 지금 이걸 또 덮고 간다 그러면 이후에는 이게 그냥 고착되어서 간호사 없는 병원이 될 수도 있죠. 지금도 간호사가 100명을 뽑아요. 간호사 600명 간호사인데 네. 100명을 뽑을 정도 되면 얼마나 많은 간호사들이 사직을 했겠어요. 6분의 1이 지금 없는 거예요? 완전히 비우진 않았지만 간호사가 없어서 몇 병상은 또 문을 닫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러면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이네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또 신규 간호사를 OT를 줘야 되는데 2년차 미만의 간호사들이 OT를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100명이 오면은 그 인수인계 과정은 또 병동별로 이제 간다 하더라도 인수인계를 해주는 간호사도 너무 어리고 네. 서로 고만고만하니까 또 그 안에서의 갈등도 심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서로 또 사직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병원의 장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이네요. 그렇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시기인데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노조도 이런 거를 생각해봐 주셨으면 저는 좋겠는 게 이거는 그 수간호사와 간호사를 태울 일이 아니라 시의회가 원장을 태워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시의회가 일을 안 한 게 상당히 큰 문제라고 저는 지금 보이네요. 시의회도요. 병원을 몰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시의회 가고. 아, 배워야죠. 배우라고 뽑혀 올라온 사람들인데. 근데 중요한 건 그 시의회에도 보건복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예. 전체 예산 중에 병원의 예산은 극히 일부래요. 거기서도 보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가서 보면 이거를 갖다 관리 감독하려고 그러면 본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본인들이 잘 모르고 그리고 여기보다는 예산이 큰 쪽을 사실 더 볼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병원 쪽 일들은 좀 자꾸 좀 뒤로 빠지는 듯한 느낌이 사실 듭니다. 아, 점심시간 줄이면 될 텐데 그 사람들. 지금 시의회가 거기까지 들여다보기에는 너무 바쁘다라는 말씀으로는 안 들리고 일 안 한다고밖에 안 들리는데요. 네. 저희가 찾아가는 시의원들은 바쁘시더라고요. 아니, 찾아가시는 게 아니고 자료 요청해 모르면 자료 요청해야 되고 그죠. 공부하고 와서 그죠. 이야기해보고 네. 그리고 사고가 났으니까 지금 다른 예산이 아니고 사고가 났으니까 여기를 먼저 봐야 되고 근데 저희보다 병원장이 먼저 가서 이제 뭐 마사지란 표현이 좀 여기서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아니, 야구찜 먹었겠죠. 네, 뭐 네. 그렇게 뭐 좀 하시고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우리 병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게 보세요. 그래서 아 밥을 같이 먹는 건 이런 문제네요. 네, 예산 아. 같은 것들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 밥도 도비로 먹을 시비로 먹을 텐데. 그죠. 병원장이 사지 않을까요? 병원장이 자기 사비로 사지 않겠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이 다시 한번 그 환자 안심병원이 된 다음부터는 업무가 과중해질 거라는 거는 그 그냥 이론적으로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TO도 TO지만 지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도 알아서 올라갔었어야 되거든요. 많이 올라간 점이 있습니까?
저희가 환자 안심병동 대구 너무 많은 사직을 해서 사실은 그 임금 올려달라고 해서 계속 장기간 좀 투쟁을 하고 해서 이제 사실 임금을 딴 때보다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임금 가이드라인이 이제 정부에서 얼마 올려라. 그럼 그만큼밖에 못 올리는데. 그렇죠. 한 행가는 이제 많이 올라갔죠. 그 대신 각종 복지 혜택을 다 깎아버리더라고요. 저쪽. 노조랑 같이 병원장이랑 그 복지 네, 혜택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총액 인건비로 보면 네. 그냥 또 똔똥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임금이 올라갔으니까라는 핑계를 대면서 이제 혜택을 많이 줄였죠. 그래서 저렇게 많이 관두고 있는데도 올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드나 봐요. 시 입장에서는 인원을 계속 충원을 해주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은 계속 작다고 하고 지금 저희가 제가 봐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이지 않게 운영을 하는 건데 네. 시에서는 계속 인원을 충원을 해요. 그때 2017년에 서울시하고 또 서울의료원 노사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해서 그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해서 60명을 충원한다고 단계적으로 충원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충원은 되고 있는데 그럼 근로시간이 단축이 됐느냐 안 단축됐거든요. 그 인력들이 다 간호사의 교대 근로 간호사의 근로시간 단축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력들은 거의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네. 대부분 보면 의사들의 보조 업무라든지 전담 간호사 그쪽으로 많이 빠져 있어서 네. 정작은 교대 근로 간호사들의 업무는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 서울시도 되게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충원은 해주고 있는데 왜 그렇게 계속 사직은 늘고 있고 뭐가 안 돌아가냐. 그럼 이렇게. 서울시는 답답해하면 안 되죠. 병원장 일로 와봐. 인원 줬잖아. 어디 갔어? 왜 근로시간 단축 안 됐어? 물어봐야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피드백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저희가 이제 병원 팁을 준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 간호사 우리가 늘상 얘기할 때 병상 수 대 간호사 수 이렇게 네. 얘기해서 예, 예, 뭐 맞습니다. 한 병당 한 1인당 몇 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그 간호사 수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내가 보는 간호사가 한 명당 몇 명이냐 이게 딱 정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병동의 간호사만 간호사 수대 하다 보니까 일하는 간호사는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일하지 않는 간호사는 일을 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지금 구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 그러면 사실 이런 것들이 제도화돼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인 거고 안심병동 한 것처럼 서울시부터 이거를 좀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걸 갖다가 어떤 행정적인 좀 제재를 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한 된다 그러면 간호사들이 업무 강도도 줄고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은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다 이런 얘기는 하고 계십니다. 네. 뭐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 뭐 시에서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도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뭐 원장의 책임도 당연히 생각해야 되지만 일반인들이 가장 못 다가가고 가는 부분이 이제 결국 태움의 문제일 겁니다. 서지훈 간호사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태운다는 게 뭔지 알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이 병원에서는 어떻습니까? 서주은 간호사가 그 병동에서 있을 때는 그 태움을 잘 몰랐다고 했다가 올 그 간호행정부서에 가서 이제 그렇게 심하게 알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간호사들이 얘기를 할 때 이제 태운다라는 건 밖에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보통 스트레스를 받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호사들은 태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탔다라는 네. 표현을 써요. 그래서 네. 오늘은 뭐 의사한테 탔다, 환자한테 탔다, 뭐 수간호사한테 탔다, 뭐 선배 간호사한테 탔다 이렇게 다 그렇게 태운다라는 뜻으로 쓰고 있고 열받고 화날 때 이제 꼭 그럴 때마다 쓰는데요. 유독 간호사만 태움이 있는 건 분명히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업무가 태운다라는 건 그 업무의 즉시 간호 업무 같은 경우는 즉시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대처할 일들이 바로 있고 또 조금만 잘못되면 환자의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인계를 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날이 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네. 또 거기다 인력이 또 충분한다거나 아니면 똑같은 일이어도 올드 간호사나 신규 간호사는 보는 각 시야가 넓기 때문에 신규 간호사가 10명 있는 것과 올드 간호사 3명 있는 거는 많은 차이가 있죠.
왜 그러냐면 신규 간호사는 1부터 10까지 다 봐야지 그게 문제가 있는지는 아는데 올드 간호사 같은 경우는 1에서 3까지만 보면 예측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 아, 베테랑들은. 네, 베테랑들은. 예, 예.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한테 전화를 하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구토가 있을 것 같은데 미식거린다 하면 올드 간호사는 그럼 위에서 뭔가 출혈 있는 거 아니야? 그럼 피검사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빨리빨리 대처가 빠른데 비해서. 근데 신참은 그걸 봤는데도 모르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예. 검사를 다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예, 예, 되다 보니까 예. 이제 환자 인계 받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얘기할 때 왜 안 했어? 왜 안 했어? 왜 안 했어? 이렇게 가다 보면 근데 나머지는 신규 간호사랑 같이 올드 간호사랑 그런 얘기를 할 때 보면 이게 나머지는 나중에 다 내일로 오는 거예요. 아, 잡으려면 잡을 거는 무궁무진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론은 이게 뭐냐면 인력인 거고요. 또 OT를 줄 때 제대로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태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 6주간 OT를 받거든요. 네네. 6주라고 한다 그러면 30일 겨우 일해봤자 30일 정도를 근무를 할 거예요. 6주면은요. 그렇죠. 그 정도 근무를 하는데 그 많은 업무를 다 익힐 수가 없거든요. 6주 만에. 네, 6주 만에. 그래서 팀을 맡아야 돼요. 그 업무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호사들이 더 많이 사직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희 안에서는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명으로는 이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노동자가 나오는 상황까지는 이해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그 즉시 대처를 해야 되고 공부할 게 많다. 즉시 대처를 해야 되고 공부할 게 많은 모든 직업에서 그런 산재가 나오진 않잖아요. 극단적 선택이라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네. 진상 대책위에서 조사가 돼야 조사가 된 결과를 네. 그걸 저희가 추측으로서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그럼 예를 들어 뭐 이제 서지훈 간호사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겪으신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고 네네. 그걸 추측할 수는 없고 네네. 예를 들면 뭐 비슷한 시기로 말할 것 같으면 작년 3월 작년 그 초에 아산병원의 박선욱 간호사 선생님께서 또 네네. 극단적 선택을 하셨었습니다. 그 이분이 죽음에 이르기 저 직전에 작성된 메모에 눈초리라는 단어가 세상에 좀 많이 알려졌었어요. 눈초리는 공식적으로는 압박도 아니고 태움도 아니고 뭣도 아닌 거죠. 산재의 일환도 아니고. 근데 그게 너무 힘들었다라는 메시지가 사회적으로 많이 퍼졌거든요. 이게 뭐 우리가 간호사 선생님 일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마음에 와닿진 않아요. 무엇이 이렇게까지 심리적 압박이 되는지 간호사 선생님들에게는 이제 그 간호사 같은 경우 중환자실에 있었거든요. 네. 중환자실은 사실은 조금만 잘못하면 생사를 넘나들잖아요. 네. 생사를 넘나드는데 내가 조금 뭐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 튜브백 같은 건 하나 빠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게 그렇게 심하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올드 간호사가 응계를 줄 때는 굉장히 무섭게 응계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무섭게는 어떻게 해요? 그 사수들이 법적 무섭게 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뭐 법적 책임을 법적 책임까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줬다고 하니 이 간호사 입장에서는 신규 간호사 입장에서 보면 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라는 심리적 압박감과 또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위에 선배들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오늘 하는 이 한 가지의 케어가 직업을 걸고 해야 되는 거다라는 공포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교육을 하실 수도 있겠군요. 평상시에. 사람마다 약간씩 다른데 약간의 네. 긴장감은 갖고 일해야 된다라고 네, 하지만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네. 저희가 이제 똑같은 말을 해도 네. 그 경우에 따라서 그 간호사가 어떤 간호사냐에 따라서 같은 말도 그냥 이렇게 살짝 넘어갈 수 있는 간호사가 있는가 하면 같은 말을 굉장히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간호사가 있죠. 근데 그 간호사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또 뭔가를 지적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 지적질이 누적이 되면 이제 그렇게 폭발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죄송하게도 군대하고 많이 비교가 저는 되는데 군대 문화라고 많이들 얘기하더군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장이잖아요. 네. 실제 현장이니까요. 긴장감 있게 배우라고 긴장감 있게 가르치는 말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겁을 주는 말은 듣는 사람은 바로 알죠. 그러니까 이거 너 법적 책임 있어. 이렇게 되면 환자가 너한테 법적 소송 걸면 너 큰일 나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너는 긴장하고 일을 해야 돼와 괴롭히려고 하는 말은 듣는 사람은 차이를 느낄 수 있죠. 근데 하는 사람은 차이를 잘 몰라요.
그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네. 간호사가 너무 사직자도 많고 신규 간호사가 많다 보니까 네. 사실 마음으로 간호사를 가르쳐야 돼요. 사실 가르치려고 그러면 마음으로 가르치면서 그 간호사가 계속 달라지는 걸 좀 봐야 되는데 6주 만에 가르치고 나면 사실 그 다음날 저 안 나올래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간호사들 사이에서. 아, 그렇죠. 네, 신규 네. 간호사가. 네. 그러니까 뭐 당장 팀을 맡아야 되는데 그거 해보고 난 다음에 못한다는 것과 즉 오늘 딱 끝났는데 이제 팀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하겠어요 선생님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으로 끝나면 다음에 온 사람은 잘 되면 되는데 네. 그게 누적되고 반복되다 보면 OT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치는 거죠. 지치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또 보다 보면 또 얼마나 잘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보게 돼요. 간호사 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또 보게 되면 또 말 한마디가 이쁘게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일도 사실은 있을 수도 있죠. 어떤 개인은 긴장감이 싫다는 이유만으로도 어떤 직업을 포기할 수 있지만 직업을 구성하는 요소는 긴장감도 있겠지만 돈도 있고 다른 노동 조건도 있잖아요. 복지도 있고 네네. 다른 게 다 갖춰져 있다면 이렇게까지 인력을 자주 갈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힘들게 가르치고 하다가 짜증이 누적돼서 짜증 섞이게 가르치고 이럴 필요가 아예 없어지진 않겠지만 현격하게 줄어들게 할 수는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제 근로 조건을 향상시켜 달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간호사가 그래서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나 이제 병원 협회나 이런 데서 하는 건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니까 신규 간호사가 많아야 된다. 학생 수를 계속 늘리는 거예요. 네. 그 학생 수를 늘리다 보니까 나가도 그 자리는 누군가 계속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근로 조건이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 수치상으로는 유지가 되는데 네네. 이 유지가 되는 사이에는 인수인계를 해주는 사람의 노동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수치가 유지가 되는 동안에. 네네. 그러면 사실 간호사들 면허증이 장롱 면허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 조건이 딴 데 가면 이거보다 덜 일해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이 병원이 아니면 병원이 없어? 그리고 이제 토끼띠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더 좋아질 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아이 또 딴 데 가지 뭐. 아니면 뭐 딴 데 좀 쉬운 데로 가지 뭐. 이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계속 남아있으면서 힘들어지는 거고 조건이 덜 좋아지지 않는 거고 사실 딴 데 나가서 하는 거 하려고 하면 열심히 노동조합 활동해서 뭔가 근로조건을 바꾸자라는 얘기를 하면 그거 왜 해요? 이러면서 많이 그만두거든요. 그죠. 네. 안 좋은 직장에서 노조하기 힘든 이유가 그거죠. 네네네.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태움이라는 건 마치 그 케이크 위에 마지막 체리 같은 존재처럼 저는 느껴지네요. 다른 노동조건이 다 안 좋은데 네네. 간호사들이 힘든 이유가 꼭 그게 주성분이라고 말하는 거는 좀 무책임할 수도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아까 군대 얘기를 하셔서 남자 간호사가 사직을 할 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군대보다 힘들디? 그랬더니 당연히. 간호사 당연하죠 선생님 이러면서 네. 군대는 사실 딱 룰이 정해져 있어서 그 룰을 익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 쉽다고 하는데 여기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 달라지고 환자에 따라서 달라지고 선배 간호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다 눈치 싸움이고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가 정말 힘든 데구나. 저는 이제 여지껏 일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말 되게 빠를 텐데요. 네 빠릅니다. 네, 그게 사실은 업무 시간 안에 인계를 빨리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야지 다음에 내가 마무리를 하고 빨리 퇴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빠른데 본인은 천천히 말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제가 천천히 네.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한테 인계를 받으면은 되게 잘 배운 것 같거든요. 네. 좀 이따 생각해보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그때부터 땀이 나는 거예요. 네. 다 들었는데 내가 아까 메모 안 했나 이러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 저희가 일이 정말 너무 많은 1.5배, 2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 다른 사람들 강의를 들어보면 저희 간호사들은 1.5배속, 2배속을 들어야지 맞아요. 임계속도랑 맞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또 내가 마무리 업무를 하고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늘상 말을 천천히 해야지 하면서도 이렇게 말이 빨라지는 건 그런 업무 안에서 누적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네. 제가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빡세도 연봉을 잘 받고 추가 근무를 하면 수당을 받든지 아니면 추가 근무를 덜 하면 안 하면 잘 안 관두죠. 맞습니다. 부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요즘에는 계속 좀 이렇게 쉬고 싶다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네. 돈을 좀 적게 받아도 또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서울의료원도 추가 근무 많죠? 서울의료원도 추가 근무 많죠. 기록 안 하는 추가 근무도 많습니까? 그렇죠. 기록이 안 되죠. 추가 근무를 저희는 업무 보존, 그러니까 임금이 너무 그 전에 작다 보니까 네. 10시간 정도를 그냥 기타 시간의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로 이제 없어요. 아, 그럼 포괄임금? 포괄임금은 아닌데. 네. 포괄임금은 임금 아닌데 보존, 포괄임금처럼 느껴지는. 임금 보존처럼 네. 10시간을 시간으로 딱 주고 그 다음에는 사실 간호사들이 6시, 7시부터 출근이면 신규 간호사 같은 경우 6시면 출근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퇴근을 하면 이제 3시 반에 퇴근인데 보통 네. 5시에 퇴근을 하는데 그 퇴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업무가 다 끝나지 않으면 또 내려가서 휴게실 가서 그 컴퓨터로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이브닝 출근을 한다. 보통 2시 반부터 10시 반까지가 이브닝 출근 시간인데 네. 11시나 12시부터 나와요. 앞에 환자를 갖다가 지금 그 환자 상태를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지 자기가 이제 그 업무 시간 안에 끝낼 수가 있어서 이게 받으면서 바로바로 모르면 혼나고 하니까 그냥 먼저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수인계를 고려하면 어느 시프트로 들어가도 플러스 앞뒤로 플러스 한 시간씩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두 시간은 기본인 거죠. 아, 그건 당연하면 당연하다는 듯이 두 시간어치 급여가 더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주죠. 근데 이제 그것만이라도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나면 차라리 낫는데 그 외에 교대 근로 간호사 같은 경우는 보시기에 따라서는 매일같이 일하는 것 같지만 또 매일같이 노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침에 매일같이 자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낮에 놀고 있는 것 같고 저녁에는 또 평일 날 쉬니까 쉬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네. 병원에서는 사실은 이제 병원 행사가 있으면 인력을 동원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이러면 교대 근로 간호사 휴게 시간에 계속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장이 보기엔 노는 것 같아 보이나 봐요. 그렇진 않지만 네. 일단은 근무 시간 외에 지금 평일에 쉬고 있는 간호사들 아니면 지금 간호사들이 시간이 되는 간호사들은 나와 그러면 또 나와요. 그런 일들이 계속 누적돼. 안 나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업무 외에도 휴게 시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무슨 운동회를 하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간호사 무슨 뭐 그 오늘 무슨 교육이 있다. 뭐 이런 교육 같은 것도 있고 간호 행사도 그러고. 있고 네, 자리 채우라고 하는 거고 병원에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 그럼 아무도 없으면 좀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동원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동원이 되는 거에 대한 시간의 수당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죠. 와, 아니 내가 119 구조대원인데 소방공무원인데 긴급 없을 때 자꾸 이것저것 돌리면 그 직장 안 다니지. 그죠. 네. 네. 밤새 대기하고 퇴근했는데 퇴근하는 길에 여기 좀 들렀다 가라 그러면은 화나죠. 그러니까 자다가 나와서 네. 교육받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업무의 중요도에 비해서 너무 만만하게 보네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간호사 사직해도 간호사 많거든요. 신규 간호사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규 간호사로 계속 대체되는 과정이 지금 불안함이 계속 내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는 저 올드 간호사 입장에서 보면 환자 안전은 사실 그렇게 보면 계속 불안하죠. 환자 안전 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베테랑을 올드 간호사라 부르는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오래된 간호사들이 보기에는 지금 그 신입이 너무 많은데 시장 전체에서 의료사고가 이렇게까지 안 나는 이유는 오래된 간호사들이 미친 듯이 교육하고 있기 때문이군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감춰져 있는 사고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아, 이건 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도 네. 여기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건 확률 싸움이잖아요.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유입됐는데 의료사고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서운 거는 그게 지금 언차팅돼 있다는 거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군요. 네.
그건 너무 무서운 얘기죠. 그렇죠. 목동병원 같은데 인증 다 끝나고 다 했는데도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건 아, 신생아. 예, 예, 예. 그런 거는 정말 큰 사고니까 발표가 되는 거지만 그 안에 작은 자잘한 것까지는 다 얘기 못하겠죠. 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돼서 돌아오고 있는 중일 것이다. 네. 차트에만 안 적혀 있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환자가 막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간 기능이 나빠서 암모니아 수치가 높아서 네. 이제 그 간성 혼수를 가는 건지 자는 건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심근경화 사고 올 때는 계속 자고 있거든요. 그런 환자를 본 적이 없으니까.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환자 상태가 안 좋으면 그때부터 바빠지는 거예요. 막 CPR도 하고 하는데 이걸 의료사고로 봐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을 애매한 경계선상의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의료사고로 보고 되진 않죠. 시스템이 간호사의 숙련도를 태워버렸군요. 태워먹었군요. 저는 그래서 이 지금처가 지금 같은 체제가 된다 그러면 이제 간호사들을 갖다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랑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몇 년이 지나면 간호사로 뭐 바꾸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간호사가 봤을 때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환자 상태를 보면서 무슨 무슨 검사를 좀 내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 숙련도만이 아니라 그 업무가 완전 다른 업무거든요. 조무 그러니까 병원에서 좀 큰 병원 같은 경우 조무사의 업무, 간호사의 업무들이 다 다른데 지금 그런 것들을 다 혼재돼서 같이 간호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간호사들을 조무사들도 간호사 업무를 볼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올라올 때마다 야 환자 안전을 생각한다 그러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년이죠 제가 이제 간병인이 돼가지고 한 달 정도 이제 병원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는데 네. 2인실이었어요. 네, 옆 병동에 네. 계신 분이 간호사분이 올 때마다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본 소변색이 어땠느니 내가 어제 잘 때가 어땠느니 그러니까 옆에서 듣기엔 조금 웃길 정도로 근데 이해는 되죠. 나는 비전문가라서 내 몸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당신은 잘 아니까 여기서 혹시 뭔가 문제되는 게 있는지 다 잘 들어봐 주세요 하고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숙련대 간호사가 듣는 거와 신입 간호사가 듣는 거는 천지 차이인 그렇죠. 거죠. 그 환자의 불안감이 네. 그렇게 표출이 되고 있는데. 네. 개인 병원 의원이 됐든 큰 곳이 됐든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만들어지는 단계일 거라고 기대하면서 자기를 맡기는 환자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간호사가 다 잘 알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맡기게 됐는데 사실 병원에서 보면 이 간호사가 몇 주 안 됐어요. 막 몇 달 안 됐어요. 이렇게 된 상황인데도 얘기 못 하는 거죠. 근데 뭐 이사회가 소집되고 뭐 내부에 뭐 고위층의 회의가 있어.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만큼 관두고 간호사의 숙련도가 전문성 이만큼 깎여 나갔어. 근데 그거 신경 안 쓰기로 결의한다는 거 아니에요. 되게 많은 병원들에서.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는 대답하기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저희 병원 안에서는 일단은 인원수만 네. 채워주면 된다 이런 게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사직을 할 때 네. 이제 그런 일들도 있어요. 이제 병원 간호부에서 좀 불편한 간호사, 네. 좀 불편한 간호사들은 좀 까칠하기도 하고 일도 잘하는 간호사들이 많거든요. 그런 간호사는 잡지 않아요. 사직한다 그러면 왜 사직하니 아니면 뭐 어떻게 좀 부서 이동을 해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고요. 네. 병원에 아는 지인들이 왔어요. 아는 지인의 가족이라든지 뭐 그렇게 온 간호사는 힘들다 그러면 외래로 빼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처음에 냈던 결론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인력으로서 간호사 귀한 줄을 전혀 모르는 게 컨셉이네요. 네. 그래서 저희 간호사를 도구로 너무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좀 많이 서글퍼지죠. 알겠습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서지훈 간호사 선생님에 대한 채솔 의료원 분해는 뭐 계속해서 할 일이 있겠죠. 이 사건을 관련해서. 이 사건을 관련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사실 공고
그 서울 권고가 나오면 책임을 물을 사람들을 네네, 또 예. 있을 거고요.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사실 병원이 되게 밀폐되어져 있어요.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그 안을 속속히 들여다보기 어렵고 네. 들여다본다고 해도 잘 그거를 갖다가 해석하기 어렵고 네. 근데 이제 이게 공공병원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예. 그래도 진상조사단이 꾸려지고 이런 권고안들이 이제 나올 수 있게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공공병원이니까 그나마. 그나마 다행인 거고 예. 이게 잘 마무리가 되어야지 사실 서지훈 간호사 같은 사건들이 저희 병원에만 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다른 데도 있는데 감춰졌을 수도 있고 예, 바깥으로 안 나온다는 것뿐이거든요. 예. 이번 계기로 해서 좀 뭔가 좀 이렇게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먼저 정책적으로 이거를 좀 반영을 시키고 이게 반영이 된다 그러면 이제 보건복지부로 가서 환자 안심병동도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한 것처럼 네. 그런 것들이 좀 체계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열심히 후배 간호사들을 위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노동자들도 웃으면서 같이 잘 늙어갈 수 있는 예. 환자 안심병원 의 모델을 만드는 일은 서울시가 지금 다 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네네. 예. 네. 안에 있는 식구들이 예. 안에 있는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겠죠. 예. 그러자면 서지훈 간호사 관련돼서 책임을 물을 곳이 있다면 앞으로 조사 결과 따라서 책임을 묻는 활동을 노조도 사회 기관이니까 네. 잘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시민단체와 함께 권고안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도 함께 하시기로 하셔서 끝까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네, 관심 가지고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일정 되게 빡빡하신데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후에도 혹시 일정 있으신가요? 오늘 이후에는 없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 세 개나 하셨잖아요, 일을 지금. 아침에 기자회견 하시고 또 뭐 고용노동부 가시고 그럼 혹시 지금 이따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시나요? 사실 병원 가서 라운딩을 좀 돌아야 되긴 하는데요. 아, 제가 아니, 어저께 분회장이 전임자가 아니면 어떡해요? 전임자입니다. 인대 회진을 왜 도세요? 간호사들을 보러 다니는 거죠. 간호사들한테 어떤 일들이 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돌아야 되니까. 거기 노조위원장은 그걸 회진 돈다고 하는군요. 아, 저희가 그냥 라운딩이라고 표현을 그걸 라운딩이라고 하는군요. 놀랬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예, 의료노동자들 가서 회진 보시고. 네. 저희들도 이 사건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김경희 분회장이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 영화를 볼 때, 음악을 들을 때, 스마트폰이랑 가만히 있을 때. 이 모든 걸 전부 누워서 할 때. 종일 뒹굴거리고 싶은 나의 첫 번째 친구. 편안하고 포근한 아이스케어 폴더 매트. 프리미엄 사양에 가격은 훨씬 저렴하니까 망설일 이유조차 없었죠. 당신도 아이스케어와 함께 누워보지 않을래요? 1인 가구의 첫 번째 선택, 아이스케어 프리미엄 폴더 매트.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건강의 기본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 NK365, 내 옆에 탁! 매일매일 NK365. 우리 아이 성장기부터 NK365 키즈. 시간 내주신 김경희 분회장께 감사를 드리겠고요. 분회장님이 어떻게 하면 뭐가 그렇게 힘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소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잖아요. 네. 분회장님 말고 활동가가 되지 않은 현업의 간호사분들의 네.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게요. 네. 네. 이 디테일이 어떻게 됐느냐. 왜냐하면 오늘의 방송이 제가 좀 아쉬운 건 이제 그 분회장님은 조합원들의 대표시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의 사정을 말할 위치가 안 돼요. 조심스러우시더라고요. 네. 내 개인이 간호사로 살아봤는데 어떻다, 저떻다, 병원과의 관계는 어떻고 노동자로서는 어떻고 언니로서는 어떻고 신참으로서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생각나시면 아무렇게나 끄적여서 xsfm25@gmail.com으로 좀 보내봐 주십시오. 간호사 선생님 여러분. 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서준 간호사의 사건은 아직 베일에 가려진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진상조사비가 얼마나 파악했는지
9월 달에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때 이후에 또 추가 보도를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겠는데요. 가을이 되면은요. 그거 말고도 병원 노동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이 많습니다. 예. 제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많이 하잖아요. 서비스가 좋아졌습니다. 뭐가 개선되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피자 뭐 배달 책임제였나요? 그때 시간 정해진 시간 내에 배달을 해야 되는 그때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했죠. 저거 노동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알고 보니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광고 문구에 그렇게 쓰여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못 그러게 했더니 점주한테 뒤집어씌웠어요. 그렇죠. 본사는 멀쩡했어요. 네. 네. 그래서 서비스가 좋아졌다는 광고를 하려면 앞에 연봉을 늘려서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그렇죠. 직원을 늘려서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의 광고 문구가 가장 적합한 문구가 아닌가. 맞습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보 많이 해주십시오.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시사 아저씨와 함께 모르는 얘기를 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확실한 건 길다와 모른다 입니다. 인생의 에디터 오승균 PD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